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만화 만찬의 자랑 곤충 표본 언박싱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들어온 곤충 표본 어디? 인도네시아 어느 지역? 수마트라 그리고 벵클루에서 그때 박스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세 번째 박스 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곤충 표본이 수입되었을까요? 자, 오늘도 만디브라레스야 뭐야? 오늘은 아 기대온입니다. 기대온이 아니죠? 롤킨이? 네. 우리도 그냥 기대온. 아, 기대온 처럼 생긴 부르죠. 자 술라베시에 살고 있는 바로 롤킨이. 아, 뭐 기대온이죠 뭐. 아, 근데 묵직한 거 보니까 건조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자바섬에 있는 기대온하고 생김새가 비슷한데 예, 개체수는 확실히 그쪽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좀 많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최선을 다합니다 했는데 들어온 게 요 정도 수준인 거 보면은 아 아니다. 아 이거 저거가 기대온 수마트렌시스구나. 그죠? 네. 예, 이거는 지금 참 수마트라 섬이니까 아 술라이스 섬이 롤킨이고 아 이거는 바로 기대온 수마트렌시스. 야, 이 수마트렌시스 원래 사이즈가 큰 건데 사이즈가 작습니다. 물론 이렇게 7짜리도 있긴 한데 좀 그래도 큰 사이즈고 7 정도 되면은 그래도 볼만하죠. 아하, 바로 기대온 수마트렌시스가 첫 번째 박스에는 가득 들어있어. 가득. 이야, 이거 운반비 안 나오는데. 기대온은 수마트렌시스에도 가격이 높지 않습니다. 예, 사실 이것도 교육용으로 왜냐하면 자바에 있는 기대온이 생각보다 제가 원하는 만큼 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체품으로 지금 수마트렌시스를 잔뜩 수입하고 있습니다. 뭔 상관이 있습니까? 어? 뭐야 이거 갑자기 이건 뭐야? 카스텔라우디들이 조금 섞여있는 카스텔라우디 이번에 주문했나 보군요. 아주 귀여운 카스텔라우디입니다. 아하, 기대온과 카스텔라우디가 꽤 크다. 이건 크다. 수마트렌시스 기대온. 아하, 그리고 카스텔라우디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카스텔라우디들이 작은 거야. 얘는 좀 색감은 좀 예쁩니다. 좀 건조하면은 더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75, 78, 70 플러스에 카스텔라우디가 좀 들어왔습니다. 제법 보입니다. 양은 적지 않습니다. 자, 아이, 카스텔라우디 진짜 원 없이 만나 봅니다. 원 없이. 이거 다 그 민규님하고 희수님이 그 뭐라 그랬죠? 키르히네인지 뭔지 뭐 그거 그거가 있을 것이다 해서 한번 수입한 마지막 물량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있는 거 다 보내했으니까는. 예. 근데 카스텔라우디로 보입니다. 완벽하게 카스텔라우디. 요건 좀 턱이 크다. 요건 사이즈가 작은데도 그러니까 꽤 크게 나왔네. 요건 재밌네. 요런 게 재밌습니다. 같은 사이즈가 보통 이래야 정상인데 정상이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데 자 같은 크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 재밌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박스는 카스텔라우디와 기대온 수마트렌시스였습니다. 자, 두 번째 박스는 요건 또 유별나게 뚜껑이 또 노랗습니다. 항상 투명이었었는데 자, 뭘까요? 바로 이거! 요번에 온 것 중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비싸고 가장 보고 싶었던 카스텔라우디. 이게 89인가? 장치형. 네, 장치형 카스텔라우디. 야, 장치형은 진짜 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가격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이거 혹시 알아요? 일본에서 이 사이즈가 얼마에 거래되는지? 이 사이즈가 거의 70만원 한화로 그쯤에 최종 낙찰을 받은 기록이 있어요. 아하, 70만원. 65만원에 팔게. 하여간, 예. 이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야, 정말 멋있다. 저 좋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막 보내, 이 자식들이 이거를. 그러니까요. 아유. 아, 정말 짜증나네. 리트윗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은. 잔센 씨. 아하, 또 잔센 씨가. 한번 써봐. 이거 딱 있는, 이거 큼지막한 거, 이거 한번 꺼내봐야죠. 오호. 118이라고 적혀져 있는 멋진 키론 잔센 씨. 이것은. 117이라고. 117. 오호. 근데 얘들 이렇게 막 보냅니다. 그냥 뭐. 크기가 좀 커도 뭐 개의치 않고 이게 전형적인 110짜리 예. 야, 요번엔 좀 장치들이 좀 들어왔군요. 어, 축축합니다. 아주. 아이고, 이제 막 잡은 겁니다. 분명히 막 잡아가지고 이제 마구 포장해서 마구 보내는 겁니다. 잡는 즉시 보낸다. 으흐, 으흐. 또 A2 발생기에 그 손이 또 등장했습니다. 아유, 아. 원래 떨어져 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살짝 젖어 있으니까, 예, 살짝 젖어 있죠. 아, 하여간 큰 것들 좀 조심해서 좀 다리 안 부러지게 좀 살살 좀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크다. 이것도 크다. 자, 이 통에는 전부 잔센 씨가 또 작은 것들이 또 한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야, 진짜 멋진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최대 곤충 중 하나죠. 코카사스. 키론 잔센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상자는 바로 코카서스. 자, 중간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동영상 속에 나오는 모든 곤충들이 필요하신 분은 어디로? 만천으로 고구하시면 됩니다. 와, 정말 풍성하게 곤충 표본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표정 박스까지 언박싱을 마쳤습니다. 자, 세 번째 기대해 주세요. 자, 세 번째 박스. 세 번째 박스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스는 뭘까요? 살살, 살살. 앗! 어? 하나 뽑아주세요. 뭐예요? 잔센 씨가 또 들어요. 아, 또 잔센이. 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 살살, 살살, 살살. 이야, 120자리를 그냥 이렇게 막 보냅니다. 얘들. 어떻게 하려고? 값이 얼만데? 너무 자식들이 이거 아주 그냥. 와. 이거를, 아, 120짜리가 또 있습니다. 야, 120짜리가 그래도 종종 채집이 됩니다. 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사실 120 정도 되면은 아주 귀합니다. 아주 귀합니다. 요즘 특히 더 귀합니다. 야, 불안불안합니다. 불안불안합니다. 이렇게 막 보내도 어떻게 안 부러지고 들어오는 게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아, 정말. 얼마짜리인데? 에이. 오, 99짜리. 야, 단각.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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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멋집니다. 자, 세 번째 박스에서는 코카서스 키론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와, 정말 많다. 정말 많다. 자, 키론. 필요하신 분 어디로? 만천으로 고구하십시오.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장각, 단각 다 있습니다. 이야, 108.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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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멋지다, 멋지다, 멋지다. 드라이가 안 된 게 새삼 느껴집니다. 하, 이거 뭐 비를 맞은 거야, 뭐야 이거. 완전히 물로 그냥 이거 먼저 어떻게든지 하여간 드라이를 해야겠습니다. 야야야야. 와, 정말 많다. 정말 많아. 정말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벤쿨루에서 들어온 키론을 보고 계십니다. 잔센시입니다. 와, 정말 많습니다. 동영상 속에 있는 모든 키론 120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만천에서 언제든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만천으로 필요하신 분은 달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곤충표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벤쿨루 섬의 곤충표본 언박싱 세 번째 편입니다. 세 번째, 아직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곤충표본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맘바, 우와, 역시 네가 최고다.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